오늘 사건 상황실에 전해진 화제의 뉴스입니다.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에 쌍둥이 자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흰색 차량의 앞부분이 산산이 조각난 채 찌그러졌습니다. 도로에는 타이어 자국과 함께 차량 파편들이 나뒹구는데요. 어제 오후 4시 43분쯤 경기도 포천시 성동리의 한 도로에서 차량 두 대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사고 당시 가해 운전자는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넘어 흰색 차량을 들이받은 건데요. 이 사고로 가해 운전자와 피해 차량 뒷자리에 타고 있던 초등학생 쌍둥이 자매 등 3명이 숨졌고 앞자리에 타고 있던 부모 2명도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사망한 가해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내 한복판에서 쫓기는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12일 오후 제주시 연동의 한 사거리. 차량 한 대가 모퉁이에 난간을 들이받고 멈춰섭니다. 근처에 있던 시민들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다가가는데요. 바로 그때 차량을 버린 채 달아나는 운전자와 동승자. 이에 시민들과 오토바이가 이들을 뒤쫓기 시작합니다. 알고 보니 도망을 치는 남성들은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뺑소니범들이었는데요. 이들은 무면허 상태로 음주 단속에 불응해 달아나다가 앞서 가던 오토바이까지 들이받은 겁니다. 얼마 가지 못해 이들은 시민들 손에 붙잡혔는데요. 불의에 맞서 몸이 먼저 반응했던 시민들의 기지가 빛나던 순간이었습니다. 양화대교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한 남성,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한 남성이 다리 위에 있는 아치에 올라가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남성이 내려오도록 설득 중인데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에어매트까지 준비합니다. 어제 오후 5시 26분쯤 서울 양화대교의 아치형 구조물에 한 남성이 올라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데요. 소방대원의 설득 끝에 남성은 약 1시간 만에 내려왔습니다. 당시 구조작업으로 인해 3개 차로가 통제되기도 했는데요. 경찰은 남성이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고 밝혔으며 남성을 상대로 정확한 투신 시도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 구청의 CCTV 화면에 은밀한 거래 현장이 포착됐습니다. 길가에 서 있는 남성들 앞으로 경찰차가 멈춰섭니다. 잠시 후 남성들은 한 무리의 경찰들에게 둘러싸이는데요. 지난달 30일 새벽 서울 노원구의 한 상가 건물 앞. 마스크를 쓴 한 남성이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서성거립니다. 10여 분 뒤 마스크 차림의 다른 남성이 오자 악수를 하는데요. 둘은 구석진 곳으로 가서 각각 비닐봉지와 현금을 주고받습니다. 알고 보니 이 봉지 안에는 대마 약 9g이 들어있었고 이를 지켜본 한 CCTV 관제 요원이 경찰에 신고한 건데요. 두 사람은 마약이 아니라 커피가루라고 발뺌했지만 결국에는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아, 이게 뭐 야심한 새벽에 방금 보셨죠? 수상한 물건을 서로 주고받던 두 명의 남성이 있었는데 한 CCTV 관제 요원의 눈에 딱 포착이 된 거죠. 근데 네. 이게 커피 아니라 마약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주택가에서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었네요. 저 사람들이 진짜 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 이 도시 관제센터에 그 설치되어 있는 CCTV가요. 성능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런가요? 화면의 선명도가 좋아가지고 또 그 한 장소를 지정해서 줌으로 당길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보기 때문에 본인들이 교환한 거는 대마초가 들어있는 비닐봉투. 그다음에 돈이 들어있는 봉투예요. 그런데 예. 아마 주민해가지고 땡기니까 다 보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 이거는 대마초 거래 현장이구나 하는 걸 알았을 겁니다. 아시다시피 그 통합관제센터에는 경찰관도 한 명 파견 나가 있어요. 예. 그 경찰한테 바로 이 사실을 알렸던 거고요. 그 경찰이 이제 112 종합상황실에다 연락을 해가지고 현장에서 이들을 이제 적발을 했는데 예, 아닌 게 아니라 그 비닐봉지 속에는 대마 약 9g 정도가 들어있었고요. 아마 그 값으로 지불한 것 같습니다. 80만 원의 현금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야심한 새벽에 도대체 얼마나 좋은 커피길래 그렇게 몰래 거래를 하겠습니까?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CCTV 관제 요원의 눈썰미로 범행을 포착을 딱 한 건데
마약을 거래하는 일당을 붙잡은 것은 처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관제 요원이 이 상황을 포착하고 마약 사범들을 검거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뭐 마약 전담 전문 경찰이 아닌 관제 요원이 CCTV를 통해서 확인한 건데 2015년에 입사해서 이 상황들을 그동안 쭉 이렇게 살펴왔던 직원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새벽 시간이면은 뭐 굉장히 집중도도 떨어지고 그럴 텐데 이 사명감에 또 아주 눈썰미가 있었던 이 직원이 현장 상황을 제대로 봤고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 상주 경찰관이 있기 때문에 경찰관 통해서 지구대와 경찰서 연결되어서 현장에서 바로 검거할 수 있었다고 하거든요. 이게 통합 운영센터가 운영이 되면서 그동안 뭐 살인 피의자나 뭐 오토바이 도둑, 자전거 도둑, 또 편의점 강도 굉장히 다양한 이게 범죄 현장들을 포착했고 이 적발해내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예.